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최순실 사건으로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. 하지만 저는 대통령 취임 후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신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.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. 누구를 봐줄 생각, 이것은 손톱만큼도 제 머릿속에 아예 없습니다.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, 그 과정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